똑똑 정보입니다. 시는 201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13명으로 만 18세 이상 용인시 거주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세요. 시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된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는 용인시 기업지원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가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사회적 기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경영 실무, 재무 회계, 마케팅 등을 집중 교육합니다. 18일까지 용인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로 신청하세요. 용인 창원 간 고속버스 노선이 2월 28일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10분부터 저녁 7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1일 5회 운행하며 운임은 29,900원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잡고 있는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숲의 가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탐구 활동을 지도하는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화로 예약하세요.